어부가 맨날 나한테 그러잖아. 어, 내가 주는 닭발을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왜 내가 주는 닭발을 안 먹냐? 맨날 그러잖아. 그러면서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껍데기는 먹으면서. 껍데기는 먹으면서 내가 주는 닭발은 안 먹는다. 맨날 그러거든. 근데 그 얘기를 왜 그러는 거냐면, 제가 약간 그런 부속을 잘못 먹었어요. 돼지 껍데기도 잘못 먹었고, 약간 닭발 이런 건 지금도 못 먹어요. 뭐 선지 이런 거잘못 먹는단 말이야. 천엽 이런 것도 잘못 먹어. 근데 지금은 이제 껍데기 귀신이 돼가지고 껍데기를 되게 맛있게 잘 먹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스무 살 때였어요. 스무 살때 내가 실습을 하게 됐어. 제가 사회복지과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회복지를 다니다 보면 여러 번의 실습이 있거든요. 보육교사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2급이라든지 이렇게 자격증을 따야 돼. 학기가 끝나면은. 그래서 내가 그때는 어떤 자격증이었냐면, 스무 살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여름에 방학에 실습을 이렇게 다니는 와중에 어플을 켰어. 걔 어플을 켜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근데 키가 180이 넘고 엄청 훈남에다가 진짜 내 완전 이상형인 남자가 연락이 온 거예요. 약간 양아치상에 약간 꼭 웹툰에서 나올 것 같은 웹툰 남주 같은 그런 캐릭터인 사람한테 어플로 연락이 온 거야. 근데 생각보다 답장이 이렇게 빠릿빠릿하진 않더라고. 나는 약간 카톡이 뭐 빠릿빠릿해도 그만 아니도 그만이긴 하지만 너무 막 카톡이라든지 연락에 답장이 없으면은 좀 그렇거든요. 그냥 이 사람도 나가린가 보다. 연락이 별로 잘안 되니까 나가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이주일쯤 지났나? 저한테 이번 주 주말에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만나재. 그래도 어머, 좋다고, 좋다고 해가지고 만났어. 내가 구리까지 갔어요. 춘천에서. 이제 그때는 제가 춘천 살 때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야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구리에 갔어. 갔을 때, 어머, 어머, 어머. 완전 훈남인 거야. 아주 그냥 뭐이 라인부터가 장난이 아닌 게 느껴지는 게,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나시를 안에 입고 그 다음에 겉에 후드티를 걸쳤어.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왔는데 딱 봐도 내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막 술을 먹는데 술맛이 나더라고. 막 무슨 소주를 콸콸콸콸 따라가지고 탁 따라주는데, 고깃집이었어요. 그때 마포갈매기였는지 그랬어. 그래서 소주를 탁 때릴 때마다 아주 술맛이 막 알잖아. 잘생긴 남자가 앞에 있으니까 술맛이 얼마나 좋았겠어. 달달 달디다라 하면서 막 마시고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기요, 껍데기 하나 시킬게요 이러면서 껍데기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껍데기를 못 먹는데 왜 껍데기를 시키나? 난안 먹어야겠다 이러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그 사람 취하니까 이 후드티, 집업 후드티였는데 집업 후드티를 자꾸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야. 일부러 막더 내리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옷이 이렇게 벗겨지면 아무리 여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려 입잖아. 근데 올리지도 않고 막 어깨가 막 라인이 막 보이는데도 막 자기가 몸이 예쁜 건 아나 봐. 이렇게 막 벗어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막 끼를 부리는 거야. 어머, 너무 좋다고, 좋다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내가 넘어가가지고 나한테 껍데기를 한 번만 먹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는 껍데기 못 먹어요. 저는 껍데기 제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잘못 먹어. 그랬더니 한 번만 먹어보래. 한 번만 먹어보면 맛을 알겠다고 하는데, 또 훈남이 그러니까 내가 그걸 거절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럼 한 입만 먹어볼게 했는데, 이 껍데기를 다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잘라가지고 콩가루에 톡톡 두들겨가지고 내 입에 딱 넣어주는데, 아니, 원래 껍데기가 원래 이렇게 맛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 남자가 해줘서 그런 건지, 뭐, 너무 맛있는 거야. 껍데기를 한 판을 뚝딱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된 거야. 밤이 됐는데, 그때가 일요일날 만남을 가졌는데, 제가 월요일날 실습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남자의 만남이 너무 마음에 들고 해가지고, 아, 이 남자랑 잘해봐야겠다. 이 남자도 나한테 관심이 있어 보이고, 나도 이 남자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갑자기 오늘 구리까지 왔는데 자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연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날 실습이 있어가지고 수업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가야 돼요. 이랬더니 자꾸 자고 가래. 모텔 자꾸 자고 가래. 그러니까 이미 그 남자는 달아올랐던 거야. 근데 내가 마침 실습을 쬐어 이런데 실습을 못쬐 이유가 있었어. 뭐냐면 그 다음날 월요일이 실습의 결과물을 내는 날이야. 시험을 보는 날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달 내내 실습을 하고 그 시험을 안 보면 자격증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해. 아, 진짜
어쩔 수 없이 나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첫차 타고 다음날 어떻게 저렇게 해도 시간이 안 나와, 각이 안 나와, 시험장까지 갈 수가 없는 위치야. 그래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했더니 지하철까지 막 배웅을 해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차를 타고 집에 왔어. 그리고 나서 한 계속 연락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인가 연락이 되고 그 뒤로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부터는 아예 연락이 없었어. 연락이 아예 두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남자는 그날 하루의 남자를 찾았나 봐. 하루 어떻게 할 사람을 찾았나 봐. 난 그게 아니었거든. 그냥 이 남자는 나한테 관심이 없었나 보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들고 뭐 내가 그 사람이 아쉬워도 어떻게 인연이라는 게 내가 잊고 싶다고 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연락을 그래도 그전에도 했었고 했고 그날 임팩트가 너무 강하고 난 그 남자가 기억에 남았어. 그리고 한 2년쯤 지났나? 종로를 어느 날 갔어요. 근데 새로 가게가 생겼다는 거야. 근데 거기 알바생이 그렇게 뒤집어지게 잘생겼대. 외모가 클래스가 아주 그냥 상급 클래스래. 그 수준 꼭 가야 된대. 내가 친구들이랑 그럼 가보자 해서 갔어. 어머 근데 웬걸? 그 알바생이 그때 나한테 돼지 껍데기를 처음 먹여준 그 남자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내 마음이 너무 막 설레는 거야. 막 여기서 이렇게 만났구나, 인연이구나 하고 난 알아봤는데 그 사람한테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그러려니 했어. 근데 그 사람이 갈 때마다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막 서비스도 주고 다정하게 얘기하고 내 옆에 앉아가지고 막 다정하게 얘기하고 막 나보고 막 귀엽다고 그러고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어머 저 사람 날 기억을 하고 있구나. 그때는 연락이 안 닿았지만 나한테 사심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어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그 술집에 이제 단골이 돼가지고 맨날 가는데 한 번은 얘기할 만 하잖아. 우리 그때 만났었지 않냐고. 근데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형한테 얘기를 했어. 형 혹시 저 기억 안 나냐고 그랬더니 뭐가 기억이 안 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혹시 한 2년 전쯤에 노원 살지 않냐고 그리고 2년 전쯤에 구리에서 누구 만나지 않았었냐고 막 이랬는데 기억이 1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가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 나랑 만나서 술도 먹었고 나한테는 돼지 껍데기를 처음 이렇게 먹게 해준 그런 남자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나를 1도 기억을 못한다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 얼마나 인기가 많고 얼마나 대단한 그러니까 좀 잘생기고 대단하긴 했어. 그냥 얼마나 인기가 많을 뿐더러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봤으면 어떻게 만나서 술 먹고 대화한 사람을 심지어 모텔까지 가자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고 가라고 이렇게 쪼르기까지 했던 사람을 기억을 못하냐는 거야. 상대방 기억 안 나는 거지. 근데 일부러 안 나는 척을 하는 건지 그러면서도 막 일부러 내 앞에서 뭐 아 오늘은 뭐 너무 외로워서 혼자 자기 싫다 막 이렇게 장난치고 막 이랬거든. 그래서 나한테 관심이 그 뒤에도 있어 보이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엄청난 카사노바였나 봐. 그래가지고 술집 하면서도 막 이렇게 손님 오면 끼 좀 흘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고 그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였나 봐. 왠지 술 먹을 때 막 어깨를 내리고 막 무슨 껍데기를 입에 넣어줄 때부터 너무 선수 같았어. 왠지 껍데기 못 먹는 사람인데 입에 넣으니까 막 녹더래니.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내가 어부한테 했거든. 그랬더니 어부가 또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어부랑 사귀고 나서도 내가 거길 단골로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바생이 누군지를 알아.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어부한테 옛날에 해줬어. 그랬더니 어부가 맨날 장난을 치는 거야. 왜 그 훈남 형이 주는 돼지 껍데기는 먹으면서 왜 자기가 주는 닭발은 먹지 않냐고 막. 나는 혼남이 아니라서 닭발을 안 먹는 거냐고 이런데 난 사실 어부가 닭발을 그렇게 먹어봐라 해가지고 닭발을 먹어봤어. 근데 닭발은 아무리 먹어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도 껍데기는 한번 먹으니까 맛있었는데 닭발은 아니라고. 근데 자꾸 어부가 껍데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자꾸 닭발을 후드려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왜 닭발을 안 먹냐 막 계속 쭉쭉쭉쭉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귀여운 질투인 거지. 훈남이 입에 닭발을 넣어주면 닭발 입에 녹을 뻔. 아니야. 그거는 아무리 맛있는 훈남이래. 어머 죄송합니다. 맛있는 훈남이 아니라 아무리 멋있는 훈남이 나타나도 닭발은 모르겠어요. 그럼 둘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부터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솔직해지세요, 어린님. 이러면.
아니야, 우리 어부도 나한테는 훈남이고, 어부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거 떠서 닭발은 진짜 아니야.